오늘의 첫 번째 상담입니다. 카카오뱅크 문자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3,500원, 그리고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카카오뱅크 최근에 4거래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이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된다면 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제외하고 모두 매각해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 영향 속에서 카카오뱅크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카카오뱅크 진짜 요즘 은행주가 너무 잘 갔는데 밸류업 관련해가지고 카카오뱅크는 좀 못 가는 모습새가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카카오뱅크는 뭐 카카오를 따라서 거의 흐름체가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카카오 네이버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새가 나오면서 카카오뱅크도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관련 주지만 어떻게 보면 IT 대표 업종이 카카오와 네이버를 따라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은행주들,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KB금융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새가 나오고 있지만 카카오뱅크는 못 간다. 대표적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인터넷 은행이라서 다른 밸류 측정이 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밸류업 관련해가지고는 카카오뱅크랑은 큰 영향이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다. 왜냐하면 다른 은행 관련주들은 PBR이 거의 1배 이하입니다. 근데 카카오뱅크는 1배 이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더 고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상장 당시에도 엄청난 고평가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한창 카카오 열풍이 불면서 카카오뱅크도 어떻게 보면 청약이 흥행하는 열풍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주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권까지 다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 만큼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진입하신 단가가 23,500원인데 저는 굉장히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닥권을 보고 지지 여부를 보고 들어가셨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줬던 부분, 이 부분이 좀 아쉽게 흘러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절 자리를 지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비중이 30% 들어간 부분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좀 권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차라리 시간을 걸쳐서 들어가는 부분이 낫지, 지금 이 종목이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부분은 아니에요. 요즘 시장은 계속적으로 가는 종목들이 가면서 고가권에서 눌림 후 다시 간다, 이런 종목들이 많지, 저가권에서 올라가주는 종목들은 좀 미래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카카오뱅크는 그런 미래 기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성장은 계속적으로 하는 모습새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메말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으로 올라가야 된다. 하지만 바닥권이기 때문에 손절하는 것보다 보유하는 관점으로 말씀해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진입가 부분에서 저는 비중을 절반 이상, 비중이 30%니까 절반 이상, 15%에서 20% 정도를 덜어내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포트폴리오를 짤 때 내 종목, 내 계좌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인터넷 뱅킹 관련 주는 지금 계좌에서 많은 비중, 10%의 이상을 들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바닥주 관련해가지고 차트를 보고 들어갔던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업종이나 섹터, 테마 이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가져가는 건 비추다. 그렇기 때문에 진입가 오셨을 때 비중 20%를 덜어내는 전략, 그리고 25,000원 부분부터 27,000원까지는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물량 비중 10%를 덜어내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따라가는 종목입니다. 진입은 좋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안타깝게 됐습니다. 시청자님, 지금은 우선 보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 기다리는 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진입가에서 비중의 절반 이상을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5,000원에서 7,000원 정도 오셨을 때 분할해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만큼 홍삼 스틱이나 또 바디워시 중에 골라주시면 저희가 상품 보내드리니까요. 그 문자 답신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두 번째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으로는 전화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아, 저 에코프로요. 네, 에코프로가 궁금하시고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제가 13만 2천 원이고 25%예요. 네, 에코프로 13만 2천 원의 비중은 25%. 혹시 오늘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 수익을 계속 갖고 내고 싶은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언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 수익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희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10만 프로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오늘 종가가 99,900원인데요. 매수 단가까지 다시 올라줄 수 있을까요? 굉장한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에코프로 뭐 대표적으로 코스닥에서 2차전지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양극재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랑 어떻게 보면 같이 움직이는 모습세가 제일 크다라고 볼 수 있고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제일 많이 실망하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계속적으로 잘 가주는데 그거에 따라서 테슬라 관련주인 에코프로는 못 가주는 모습세, 이런 모습세가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에서 투자 이민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체적인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해봐도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를 찍어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은 좀 바닥에서 기는 모습세,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키 맞추기를 갑자기 하는 모습세가 코스닥이 나와주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그 모습을 제약바이오가 보여주고 있지 2차전지는 좀 약한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시총 3위를 달리고 있는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줘야 코스피와 코스닥에 키 맞추는 모습세가 나오겠지만 지금은 좀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기관 외국인들도 코스닥 쪽에서는 원활한 흐름이나 매수세가 보여주지 않는 점이 좀 더 에코프로를 하락세를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차트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13만 2천 원 이 부근에서는 저는 괜찮다라고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진입을 했을 때 연초까지만 했어도 2차전지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나오는데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2차전지 분위기가 완전 안 좋아졌습니다. 너무 안 좋아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부분, 근데 요즘에 나오는 뉴스는 하반기부터는 좋아지고 있다라고 뉴스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주가는 올라가주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줬는데 에코프로는 반등세가 그렇게 크진 않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 지금 자리에서 다시 10만 원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더 큰 장대 양봉이나 이런 부분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너무 약세에 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더 코스피가 주춤할 때 올라가주는 액션이 나오면서 키 맞추는 모습세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가장 기대되는 거는 2차전지 관련주,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 실제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우리나라로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한 번에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한번 나와줄지 그때가 아마 탈출 계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비중도 좀 많이 들어가 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저는 비추다. 지금 2차전지에 내 계좌 100% 중에 4분의 1을 2차전지로 살 만큼의 매력적인 포인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권장을 안 해드리고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는 게 괜찮다. 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는 이 종목은 솔직히 말해서 손절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안 되죠.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고 무적 시간만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원상태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고 내가 진짜 높게 20만원대, 25만원대 이때 들어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언젠가는 탈출하는데 시간은 꽤 걸릴 거다. 제가 보는 시점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 시점 그리고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 코스닥 성장주들의 한 번의 상승세 이때를 탈출 기회라고 보고 있고 진입가 부근에서는 물량을 좀 덜어내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진입가 부근에서는 물량을 한 10% 정도 덜어내시고 나머지 15%는 목표가 15만 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진입하신 부근에서는 한 10% 정도 덜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5만 원까지 보고요. 여기 오면 남은 양까지 덜어주시는 방향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요즘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참 안타깝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상담은 괜찮으셨을까요? 아, 네. 내용 너무 잘 들었고요. 일단 통화 끊고 나서 제가 한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힘내시라고 저희가 홍삼 스틱 혹은 바디워시 보내드리고 있어요. 둘 중에 혹시 어떤 게 더 좋으실까요? 홍삼 주세요. 네, 홍삼 스틱 드시고 꼭 힘내셔서 탈출하시길 저도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상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9083번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메시지는 샵 9083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오늘도 역시나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을 못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꼭 해드리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자, 파세코고요. 자, 매수가는 1810원, 비중은 30%입니다. 문자 상담의 내용을 주셨어요. 목표가 2만원까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우선 매수단가 부근까지 왔습니다. 오늘 종가가 1640원이에요. 그리고 3.7% 올랐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더워질 일만 남았죠. 날씨가 더워지고 기온이 오르는 만큼 파세코도 2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만원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2만원대랑 지금이랑 좀 시장이 많이 변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대표적으로 뭐냐. 2만원을 찍었을 때가 파세코에 어떻게 보면 창문형 에어컨의 전성기 시대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도 이때 창문형 에어컨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시장도 점유율도 80% 이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창문형 에어컨 삼성과 LG도 계속적으로 들어와주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고 시장 점유율은 약 60%에서 70%대 사이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더 지금 주가를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진입하신 단가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도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는데 얼마 전까지 약간 비가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날이 그렇게 뜨겁지 않았는데 오늘 해가 뜨는 모습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폭염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으로 파세코도 어느 정도 올라가줬던 모습이 나는데 여름 하면은 대표적인 폭염 관련주로 파세코로 얘기하지만 파세코가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거는 겨울에 더 많이 봅니다. 예, 파세코 난로로 더 많이 버는데 파세코 난로가 해외 수출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엄청 크고 캠핑 열풍이 불 때도 파세코 난로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파세코는 난로 쪽으로 매출 성장세가 더 크지 창문형 에어컨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딱 인식이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더욱더 강세를 보이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번 연도는 좀 다를 거다. 작년에 어떤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을 하기 위해서 파세코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B2B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B2C로 많이 돌아가면서 고객들한테 직접적인 판매나 이런 루트를 더욱더 확보하고 있는 점이 파세코의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진입가 부분에서는 저는 되게 잘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주에 나왔던 반등세가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한 번의 대량 거래 이후로 좀 주춤했던 모습세가 있지만 이 장대양봉 밑에 부분, 이 부분을 지켜줬던 부분이 제일 크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12,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 근데 너무 2만원까지 욕심을 잡으면 진짜 힘들다. 이 회사에 항상 주가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회사의 전성기가 언제냐. 그걸 차트로 봤을 때 제일 고점을 기준으로 잡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와 지금과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좀 더 줄어드는 모습세. 그런 부분이 좀 주가 차트에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2만원까지는 좀 무리고 12,000원 부분에서 1차적으로 수익을 보신 다음에 13,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연도가 가장 역대급 폭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폭염 관련주가 테마로 엮여서 추가적인 상승세나 랠리 이런 부분이 좀 더 나와줄 가능성은 있다. 작년과 다른 부분이 좀 더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목표가 12,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3,000원 잡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은 저도 또 시청자님도 같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조금은 덜어내셔야 할 것 같아요. 2만 원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진입가 자체는 너무 괜찮고요. 이번에 반등세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준다면 12,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올해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13,000원까지도 저희 한번 같이 노려보도록 할게요. 이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우리 시청자님이 미리 홍삼 스틱 골라주셨더라고요. 홍삼 스틱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곧바로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만 원, 비중은 10%입니다.
자, 제주 반도체 최근 3개월의 흐름을 한번 쭉 봐보면 사실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61% 내리면서 17,890원의 종가 형성됐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좋을 때를 노려봐야 할까? 조금 기다려보면 같이 흐름을 탈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상승세가 컸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다시 온디바이스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온디바이스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AI를 기존에는 사용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있는 정보라 이런 부분 갖고 와서 내가 핸드폰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대로 넘어간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인터넷이 안 돼도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큽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에어러블 기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워치나 아니면 이어폰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AI 기능을 탑재하고 이런 부분 인터넷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으려면 온디바이스 AI가 더욱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 왜? 근데 제주 반도체가 온디바이스 AI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많이 올라갔냐라고 본다면 저전력, 저용량, 메모리, 반도체 펠리스 업체입니다. 엔비디아도 펠리스 업체인데 한번 엔비디아가 상승세가 불러주면서 펠리스 업체들은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무궁무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공장이 없이 설계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도 더욱더 탄력받을 수 있는 점이 더 크다. 각광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펠리스 업체, 제조 반도체가 많이 올라가줬던 모습새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온디바이스의 AI가 시장의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못 올라가고 있어요. 시장에서 잊혀진 거 아니야? 과거에는 온디바이스 AI의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했는데 지금은 매물대에 사로잡혀서 잘 못 가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모습새가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갔던 놈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장대양봉이나 이런 부분이 또 시장의 액션이 나온다고 한다면 폭발적인 매수세는 들어오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좀 기다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지금 가격대 2만 원에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17,890원인데 이 자리까지는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계속된 박스권 하단까지 한번 터치를 해주면서 물량이 좀 밀렸다. 근데 이 기간에서 바로 반등세가 한 번 더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폭발적인 반등세. 왜냐하면 이렇게 박스권에 사로잡혔을 때 계속적인 흐름이 좀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이 커요. 근데 다시 한번 하방을 이탈을 해주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모아가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시장이나 섹터 충분히 이슈를 받을 섹터지만 지금 이 종목은 이슈를 못 받고 있지만 좀 더 기다리면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지만 손절가를 말씀해 드릴게요. 아까 상담했던 종목들은 손절가를 말씀 안 해드렸던 부분은 어느 정도 탄탄한 기업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계속적인 우하향 이 이탈을 강력한 장대양봉으로 돌파를 해줘야 되지만 그걸 못한다고 한다면 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5,000원 부근에서는 좀 잘라내고 다시 한번 보자. 다시 반등 시 매수를 하는 게 낫지 그 자리까지 너무 기다린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 진짜 급락이나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15,00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지금 비중은 10%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16,000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6,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15,000원에서 손절을 한다는 거는 좀 짧게 손절, 왜냐면 그때까지 만약에 무한정 추가 매수까지도 했지만 그 손절을 좀 더 늦게 잡으면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6,000원 부분에서 추가 매수하고 15,000원에서 손절하시는 전략 그리고 목표가는 24,000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서 부각만 받는다면 주가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충분히 기다려봄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또 지금 손절가는 15,000원으로 확실히 잡아주셨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청자님의 비중이 10%이시잖아요. 16,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4,000원까지 한번 잡아볼게요. 오늘 제시해드린 이 금액대 꼭 기억하셔서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고요. 매수가는 43만 원, 비중은 15%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단가가 43만 원이다 보니까 이런 악재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 또 마음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 어떻게 봐봐야 할까요? 포스코 홀딩스. 전체적인 2차 전지 시장이 작년부터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줄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 게 제일 큰 거 같아요.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2차 전지 전망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세는 뭐니 뭐니 해도 신차가 출시되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만큼 신차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사람들이 차를 바꿀 때 전기차로 많이 넘어가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은 좋지만 지금은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전망이 대다수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던 건 철강 가격이 좀 하락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더 안 좋게 나왔던 부분 대표적으로 중국 경기가 침체되면서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중국 경기도 이제 부동산 정책이다 뭐냐 하면서 좀 부양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경기가 좀 더 살아난다고 한다면 포스코홀딩스 철강 쪽도 좀 더 매출적인 탄력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만큼 좋은 회사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한 번의 그 2차 전지 상승세 이후로 좀 재미가 없는 모습에는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종목들 어떻게 보면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 바닥권에서는 좀 더 불안한 모습세가 좀 나와주는 모습세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바닥은 다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비중도 15% 정도면은 그렇게 많이 들어간 모습 수세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저는 2차 전지 관련주는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할 때 진입 단가까지 오면 43만 원까지 온다라고 하면 비중 10% 정도는 덜어내시고 나머지 5%는 좀 45만 원 부분에서 좀 짧게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 자리가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오겠지만 여기 이 지금 3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까지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좀 진입가 부분에서 좀 더 비중 덜어내시고 45만 원에서 나머지 물량 덜어내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반기를 갈수록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현재 시장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2차 전지.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면 포스코 홀딩스도 같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홀딩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진입 단가 정도 올라오면 10% 덜어내시고요. 45만 원 선에서 나머지 5%로 수익 보시는 전략 제시해 드릴게요. 자,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신 만큼 홍삼 스틱 혹은 바디스워시 드릴게요.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맛나주와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시장 너무 어렵죠.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정우 전문가님의 살맛나주도 꼭 챙겨가시고요. 또 살맛나는 주식 딜사이트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무료 방송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여기 통해서 사이트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정호 전문가님의 살맛나주도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